대세 상승으로 복귀하는 확률은 10%도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나, 그 두 가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표님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키움증권 실전투자 1위를 세 번이나 하셨잖아요. 네. 1위 비결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비법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저도 이제 초보 때나 중소 때 그랬는데요. 네. 어떤 환상의 비법, 어떤 마법의 보조 지표, 이런 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고, 절대 비법은 없다. 100% 기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나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면 차트를 봐야 되고, 차트 매매를 한다면 차트의 기본기 뭘까요? 차트의 기본기요? 네. 거리량이요? 그렇죠. 예. 네. 캔들 거리량 이평선이 차트의 기본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캔거의 추지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캔거의 추지파. 추지파. 네. 캔들 거리량 이평선, 네. 추세 지지저항 파동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캔들 거리량 이평선을 통해서 시세의 추세 지지저항 파동 패턴을 확인하고, 네. 상승 추세라면 눌렸을 때 지지해서 매수하는 거죠. 하락 추세라면 반등 시 저항해서 매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기본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네. 시장이 상승 추세고 종목이 상승 추세면, 네. 상승 초입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상승 초입이 아니라면 조정을 기다리고 지지가 될 만한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네. 이게 비결입니다. 캔거이 추세. 추세 지지 저항 파동 패턴, 네. 추지파. 요거 한번 이제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가볍게라도. 아, 네. 삼성전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에 10만원 근처 가려다가 실패하고 고점을 형성한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차트로 추세를 보면 2020년 3월에 이제 팬데믹 때 급락을 했었죠. 네. 그 뒤로 보면은, 자, 보세요. 간단하게 파동을 그려보면 상승 조정이죠. 상승 조정이고, 상승 조정이고, 상승 조정입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주요 파동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추세의 정의가 주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고, 낮아지면 하락 추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3월 팬데믹 때는 당연히 급락 추세였고, 그 뒤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면 최바닥은 알 수 없어도 정의만 알아도, 아,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구나,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저항이라는 건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선을 그려보면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두 번을 받고 크게 하락을 했죠. 네. 그럼 그 부근에 오면은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에서 그 부근에서 이제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네. 눌릴 수가 있는데, 눌렸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라오고, 눌렸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라오면, 매물이 출회됐는데 저점이 낮아지면 그거는 흐름이 깨진 거죠. 근데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라온다는 건 매물이 출회되는 걸 누군가 밑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즉 매물 소화가 되는 거고, 네네. 매물 소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하면, 네. 그것이 바로 매물 소화 돌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날 매수를 하던가, 네. 아니면 그걸 그날 매수를 못했다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바로 추세와 지지 저항의 그런, 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뭐 이제 또 여기 저점이 깨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점이 살짝 깨졌죠. 살짝 깨졌죠. 근데 저점이 살짝 깨졌는데 깨지자마자 바로 회복하면 그걸 이제 흔들기라고 합니다. 흔들기죠. 흔드는 거죠. 아, 흔들기. 네, 뭐 개인 매물을 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저점이 깨졌는데 깨지자마자 회복하는 건 오히려 매물을 털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안 깨진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중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나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파동을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수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아, 재밌네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가장 차트에서 기본 목표치 뭐라고 그랬죠? 상승했다 조정받았고 다시 올라가면, 상승한 만큼 상승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N자 파동이라고 하는데, 자,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1월까지 보면요.
자, 보세요. 요만큼 상승을 하고 이렇게 조정이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상승폭을 제가 러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만큼 상승했죠. 네.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면은 어떤가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저점에서 올라간 폭이 똑같죠. 네네. 신기하죠? 네. 차트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신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지우고 이 안에서도 이 두 번째 큰 상승 안에서도 상승했다가 쉬었다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상승한 만큼 똑같이 그려보면 어때요? 거의 정확하게 저점에서 쉬어 조정받고 올라가는 폭이 똑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1월 11일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점을 사상 최고가 돌파하기 전에 저점을 기준 자리로 잡고 네. 돌파하면서 이만큼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만큼 상승하는 게 기본 목표치인데 그때 삼성전자의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주식을 안 하던 일반 직장인조차도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샀죠. 맞습니다. 심지어 제 주위 지인에서도 평소에 주식을 안 했다가 1월 초에 계좌를 급히 개설하고 네. 삼성전자를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는 상승의 후반부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자리고 거기서 어떤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캔들에서 또는 분봉 파동과 패턴에서 고점 시그널이 명확히 나오면서 그게 사상 최고가 될지는 사상 최고가가 될지는 알 수가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빠질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최소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세게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이만큼 빠질 거예요. 이거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 고점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네.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하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또 그만큼 하락할 수 있구나. 네. 또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하면 다시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 또 그만큼 하락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요. 자, 코스피로 한번 크게 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까 추세 정의 뭐라고 그랬어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확인해라. 네. 근데 이 앞에서는 주요 파동상, 이 앞에서는 주요 파동상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졌죠. 근데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낮아졌죠. 이 파동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하락, 반등, 하락이잖아요. 네.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죠. 네. 그리고 또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하락보다 반등이 약하고 또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6월 말 7월 초에 단기 고점을 예측하면서 앞으로 1년간 하락할 겁니다. 이걸 예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단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또 하락한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어떻게 됐어요? 주요 파동이 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네. 계속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 관점으로 보면은 신기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이만큼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걸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보면 거의 그만큼 하락하고 바닥이 나왔죠. 네. 6월 달에도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그대로 복사하고 보면 거의 그만큼 하락이 나오고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중에 최고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네. 하락 초입에 매도를 하고 그러면 하락한 만큼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기다리는 거죠. 아주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차트로 본 주식시장, 지금 시장 점검이랑 향후는 네. 좀 어떻게 보시는데요? 일단 향후 전망을 보려면 네. 이제 큰 흐름부터 봐야 되는데요. 네. 월봉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시장은 결국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고 네. 네. 글로벌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사실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가 S&P 500입니다. 미국의 대형 우량주 500개를 모아놓은 거죠. 네.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대세 하락이 있었고 네. 미국 시장은 사실 200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세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보면은 13년간 대세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봉을 보시면 어떤가요? 기존에 없던 장대 음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긴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세 상승이 있었고 지금 그걸 위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월봉을 보면 좀 더 이제 연봉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파동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월봉상 이 S&P 500의 20월 이평을 보면 노란색 선입니다. 이 노란색 선이 일시적으로 깨졌지만 한두 달 이래 바로 회복한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깨졌다가 한 달 만에 회복을 했고요. 깨졌다가 한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회복을 했고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대세 상승이 아니었고 중간에 대세 상승도 있었고 짧은 대세 하락도 있었고 박스권도 있었지만 미국은 계속 대세 상승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기존에 한 번도 없던 자 보시면 22평 월봉상 22평을 깼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8월 달에 어떻게 됐나요? 이 노란색 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이게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13년 대세 상승 중에는 한 번도 월봉 22평을 깼지만 바로 회복.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지금 추세가 무너졌다. 지금은 일단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봉 차트를 보면 13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굉장히 하락 측면에서 견조한 강한 하락이 나왔고 이런 강한 하락이 한번 나왔다는 것은 보통은 반등을 해도 최소한 되돌림, 하락에 대한 반등을 해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힘이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월봉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6개월간 큰 하락이 나왔고 이게 월봉상 하락 한파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등이 딱 두 달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또는 기대하는 그런 다시 13년간 이 대세 상승으로 복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1번이라고 하고 그다음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 부근으로 확인을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2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파동의 관점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 반등했다가 다시 강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하락 N자로 가는 걸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대세 상승으로 복귀하는 확률은 10%도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걸 이제 지금 8월에 빠져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8월 고점 부근에서 부딪힐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최소한 전저점 언저리를 확인하거나 깨고 내려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합쳤을 때 확률을 90% 이상으로 최소 90%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던 아니면 빠졌다가 올라가던 이 구간, 이 하락하는 구간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기다려야 된다. 초보자분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같은 관점에서 코스피의 차트인데 미국은 6개월 하락이지만 우리는 1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매도세가 강하고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이번에 지지가 나왔냐면 아까 이제 추지파 얘기하면서 지지 저항을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보시면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고 깨지면서 급락했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었고 이번에 그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나왔던 거고 결국에 이 반등 파동이 정확히 어디까지 간다 이건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등 이후에 최소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나 그 두 가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주식 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나 좀 신호는 없을까요? 지금 이미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고점을 알 수 있는 어떤 지표나 어떤 판단 방법 있죠. 첫 번째는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 뭐 저도 초보 때 그랬고 많은 분들이 시장의 급락이 느닷없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하면 대부분의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일시적인 작은 하락 말고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 명확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거를 보면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이번 고점 말고 과거의 사상 최고가가 2018년 1월이거든요. 2018년 1월에 최고점인데 그때 역시 상승의 목표치를 채우면서 이렇게 M 패턴, 흔히 얘기 쌍봉이라고 하죠. M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대세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단기 곧 여기를 경신하자마자 깼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단기 고점 패턴이 되는 거고요. 큰 고점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한번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되돌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큰 고점은 상당 부분 이렇게 이걸 이제 왼쪽 어깨라고 하고요. 이걸 머리라고, 머리가 두 개인데 머리라고 하고 이걸 오른쪽 어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앞에 이걸 오른쪽 어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보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고 여기를 이제 넥라인, 목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깨지면 이 고점 패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지면 보통 하락하고 하락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등하고 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고점에서 대부분 뭐가 나왔냐면 이런 헤드앤숄더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서 그 뒤에 급락을 했고요. 2011년 8월 달에 단기간에 500포인트 빠졌었는데 그때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리스크 부각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도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도 보시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느낌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